병원에 예약했다가 뉴스 보고 취소했어요. 겁나서. 저는 57년 만에 처음 맞았어요. 애들 엄마가 하도 맞으셨어요. 맞아도 걱정, 안 맞아도 걱정이잖아. 아직 안 맞았는데 좀 불안해가지고 아직 지금 맞는 맞고 있지는 않아요. 공부 나와서 예 그때 바로 맞았어요. 그러니까 코로나 예방에 대해서는 계속 예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독감 접종을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바로 맞게 됐다. 아이 맞을 때 저희 같이 했어요. 병원에 예약했다가 뉴스 보고 취소했어요. 사망자 늘어. 예 늘어나서 겁나서 작년에도 맞았는데. 뭐 그렇게 이제 안 할 생각이에요. 제 친구 통화를 했을 때 한 두세 명은 다 취소했더라고요. 아 저는 안 맞았어요. 처음에는 그냥 이유 없이 안 맞았는데 그 독감 예방주사로 사망자 나오면서 그냥 아 굳이 또 맞을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들어서 계속 또 안 맞고 있어요. 별로 다 신경을 굳이 크게 쓰고 있진 않더라고요. 뭐 젊은 세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57년 만에 처음 맞았어요. 애들 엄마가 하도 맞으셨어요. 우리 가족이 다 맞았습니다. 우리 식구들은 뭐나 부작용이나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없던데요. 안 맞았어요. 텔레비 보니까는 자꾸 사망자가 그렇게 나오니까 맞아도 걱정, 안 맞아도 걱정이잖아. 생각하세요? 근데 저는 어떤 예방약이든 부작용은 항상 따라왔던 것 같아요. 너무 이렇게 긴장하고 겁내지 않아도 될 것 같지 않을까 그냥 그런. 그리고 좀 접종률이 더 많아서 더 많아서 이렇게 문제점이 좀 더 나오는 게 아닐까? 예. 그 확실한 사망자 사인을 확인하고 좀 미뤄놔야지 되지 않나. 네, 선택권만 주면 될 것 같아요. 굳이 정부 차원에서 아예 접종을 그만하는 것보다는. 네, 왜냐하면 본인이 선택을 해서 받고 싶으면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. 백신이 문제가 있지는 않은 것 같는데. 백신이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갑자기 많이 나게 되겠죠? 지금 이렇게 계속 좀 유형성이 있으면 일단 멈춰서 정부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안정성 있게 한다고 하면은 좀 이제 그때 맞으면 될 것 같아요. 괜찮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이게 또 애매할 수도 있어. 걔가 지가 죽을 병 걸려가지고도 또 애매하게 뒤집어 쓸 수도 있잖아. 이거 누명 쓸 수도 있는 거예요, 약이.